부탁 감염병원 임강태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많이 오셨네요. 엔도스코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스테노스코프는 어제 뭐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스테노스코프와 또 PLD하고의 그 관계 점수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김진경 교수님께서 재밌게 하시는 하지 않으셨죠? 뭐 재밌었고 근데 이제 스테노스코프는 이제 그 한 1년 넘었죠. 한 1년 반쯤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나온 목적이 원래 척추 협착증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시스템으로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를 해결할 것인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디스크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5년 동안 쭉 PLD가 이제 트랜스포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했지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스테노시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냥 그동안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인트라미나 어프로치를 좀더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죠. 이제 불이 붙어서 또 위위 팀도 그렇고 PSLD 팀도 그렇고 잘하고 있고 또 스테노시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솔루션이 생겨서 거의 오픈 서저리가 없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입실라테랄, 콘트라테랄 충분하게 다 이제 별려졌죠.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스콥의 레졸루션도 좋고 그다음에 한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좋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티펑셔널 엔도스코비라는 이름 붙인 이유는 오늘도 보면 이런 세션이 나눠져 있잖아요. 뭐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 또는 인트라미널 어프로치에서 이렇게 나눠졌지만 사실은 그 엔도스코프 서전 같은 경우는 이걸 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엔도스코프 가지고 룸바, 소라식, 서베이컬 다할줄 알아야지 나는 요것만 하겠다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펑셔널 이름 붙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 우리 병원뿐만 아니겠죠. 모든 뭐 이제 뭐 한국의 모든 병원들이 디스크 환자는 거의 이제 없죠. 아니 컴바인 됐다든지 스테노시스하고 그다음에 협착증 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오픈 서저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환자도 몸짓거리고 또 약간 뭐 그레이드 1, 로우 그레이드 스폰들 리스트 같은 경우는 표준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솔루션은 뭐냐? 결국은 저 미니멀로 가서 뒷걸음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수술을 꺼렸던 환자들이 우리 뒷걸음을 하면서 많은 수술을 이제 할수 있는 거죠. 환자분도 좋고요. 저희들이 이제 16년도 6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됐지만 거의 뭐 보도 자료 뭐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소문으로 쭉 올라왔죠. 이렇게 한달 케이스가. 한달 케이스가 90개, 100개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 병원에 스파인 서전 5명 있습니다. 5명이 고루고루 잘합니다. 이 말은 러닝 커브가 짧다는 이야기죠.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스파인을 하실 분 하시고 또 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스파인을 하시려고 그러면 엔도스코프 하지 않으면 환자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UV든 PSLD든 PLD든 모두 잘 배워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든 걸다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저기 그 스트럭처스는 한쪽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쪽, 안쪽, 또 멀티리프 같이 오기 때문에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요즘에 박철웅 선생님 또 이거 보고 또 저기 또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전번에 우리가 바이라트라 할때 50분 했잖아요. 지금 이제 한 30분 끝납니다. 바이라트라 온레벨을 입시라트라는 이제 20분 만에 끝내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5mm 펀치를 쓰기 때문이죠. 드릴은 나중에 이제 정말 모양만 만들어주겠어지 거의 펀치 5mm 펀치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빠릅니다. 또 이제 그 요즘에 제가 그 작년에 이게 스콥이 나오고 나서 올부터 제가 갑자기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 나가서 워크숍을 하고 라이브를 하는 게한 12번쯤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후진국수록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룻배를 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마이크로 쓰지 않고 엔드스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스코프를 생산한 칼자에서는 아마 좀 위기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엔도스코프를 바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 말은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디맨드, 디자이어가 많이 이제 끝까지 올라왔다. 엔더스코브로 이제 스템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어가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도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전에스를 알게 되면 우리가 거꾸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이 대부분, 물론 이제 엑스레이에서 크게 흔들리면 확인되겠지만,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뒤쪽에 리어드 플럭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파시 하이프트를 보았다. 그 말은 우리가 모르는 마이크로 인스터빌리티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파셋 조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세이브하고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그 주위에 있는 버슬이라든지 리가먼트도 잘 중요하게 세이브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 서저리가 이제 단점이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요. 엔더스코 서저리는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죠. 파셋을 잘 세이브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혹을 많이 하자 말자 그러면 또 잘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어요. 본혹이란 말은 파셋을 되도록이면 세이브하자는 말이지, 이쪽 라면 아래쪽 쭉 내려가서 리가먼트 플럭을 대충 놔두고 오자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더스코 장점은 파셋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컴바인드 리전 굉장히 많죠. 그걸 스테노시스는 한쪽만 오는 게 아니고 센트럴 라테랄 리시스에서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같이 오잖아요. 이것을 그냥 난 요거만 해서 하게 해결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 펑셔널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죠. 디스크 요즘에 그냥 요것만 쏙 빼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금방 내려앉게 되고, 또 이미 라테랄 리세스 스트레스 있는 경우는 이걸 같이 해줘야 돼. 같이 해줄 수 있으니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또 더블 크래쉬 신드롬, L5 루트가 L4-5 라테랄 리세스에서 눌리고 L5 손에서 포라미 눌렸다.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겠죠.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L4-5 포스트 디컴프리 해주고 5에서 내려와서 포라미 디컴프리 해주고 이런 것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만이 환자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멀티 펑셔널 엔더스코 스파인 서전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워크샵을 할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베이직 코스는 우선 입시라탈 라미노토미, 플라보토미, 디스켑토미 원레벨을 하는 거, 바리아타를 하고, 그리고 어드밴스 이제 코스에서는 서비컬은 이제 슬라이딩 테크닉으로 멀티레벨하고 있고, 룸바는 점핑 테크닉으로서 한 번에 여러 레벨, 2레벨, 3레벨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해야 될게 OPLL을 엔더스코브로 디커블리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결국 퓨전 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제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PLD하고 PSLD를 이제 구분하는 어떤 게 좋냐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럼 적당한 건 아니, 예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25년 땅을 열심히 땅을 파왔다 그러면 PLD로 이런 나무 자르고 이런 거친 일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같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각각 펑션이 있을 겁니다. PLD가 잘하는 거 있고 PSL 잘하는 거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 각각 다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서는 좀 어그레시브하게 나무를 자르고 베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거칠게 일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아나토미 스트럭처를 보존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들어간 엔트리 포인트는 패티 아트로피죠.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엔더스코브 머슬은 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피너스 프로세스와 파라스파인 머슬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스 오퍼레이티브 백페인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귤 안에 내용물을 제거해서 보니 스트럭처, 바깥에는 보니 스트럭처를 되도록 파괴시키지 않고 알맹이만 쏙 꺼내는 리가먼트 플럭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할수 있겠죠. 엔더스코비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좁아졌지만 본업권은 많이 하지 않고 안쪽에 알맹이만 쏙 빼는 쪽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패하는 경우는 이렇게 다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보니 스트럭처, 아키텍처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한쪽 입시라트를 들어갈 때, 펀치를 많이 쓰게 되는데,
조금만 일단 라면 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루트를 먼저 발견하고 루트가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나가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잘 안 보이니까 확 떠내버리는 것보다는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번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아래 여기는 충분하게 다 떼내자. 다 떼내자는 거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콘트라트 쪽에 루트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슈피라트 것을 다 제거하고요. 자, 그러면 더블 크러시 있다 그러면 먼저 L4-5 들어가서 L5 루트를 직급을 사겠죠. 그런 다음에 5S1에서 다시 한 번 더 포라미를 넓혀주는 이런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스테레오스코프이죠. 뭐 용어는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지만 뭐 적합하지 않다 그러지만 용어는 스테레오시스와 엔더스코프의 그 믹스드 텀을 해서 스테레오스코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스코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0mm 길이와 9.5mm 워킹 슬립, 8.4mm 아웃다이아메터, 5.7mm 워킹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5mm 펀치, 우리 오픈 사진을 할 때도 5mm 잘 안 쓰잖아요. 지금 5mm 펀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디컴퍼시 할 수가 있죠. 12도 연결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6시 방향에, 6시 방향에 있는 루트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번호를 할 수가 있고 루트가 잘 지나가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자세도 이제 나왔지만 이제 저는 주로 그 리버스를 많이 쓰죠. 포워드를 쓰게 되면 어깨 많이 올라가요. 저도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저는 우리 병원에 지금 한 게 한 1500K 산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에. 제가 한 게 한 500K에서 넘어갔고요. 그래서 어깨 아직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리버스를 쓰게 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가지 말고요. 이제 파세 조인트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뭐 그 3, 4, 5, 5S는 다 다르기 때문에 파세 조인트 사이즈라든지 하이퍼트로피 그다음에 앵글 이런 거 잘 미리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인 것은 그 먼저 저는 듀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트 이제 물이 먼저 쑥 들어가게 해서 갭을 만드는 거죠. 바깥에 리건트 플라그마하고 듀라 사이에 물이 이제 꽉 차게 되면 이제 쉽게 마음 놓고 이렇게 쭉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트를 찾고 파셋 조인트를 필요한 만큼만 제가 하는 거죠. 5mm 펀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라테랄 콘트라테랄 아니 이제 콘트라테 넘어왔네요. 콘트라테랄 쪽에 이제 리건트를 제거하고 슈피라테랄 프로세스 제거하고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이제 루트 다 나오고 충분히 컨버션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어드밴티지 잘 알고 아시겠지만 이제 한 시간이 짧다는 거 5mm 펀치를 쓰니까 그다음에 뭐 여러가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환자도 바르면 퇴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병원에 80배드가 있는데 지금 50배드만 돌리고 있죠. 또 환자 수는 수술 것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간호사들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큰 불이 없으니까 그건 좋은데 너무 터놓고 빠르니까 이제 바쁘다 그런 얘기 있었고. 그래서 러닝 커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병원에 다섯 명 의사들이 부르고 잘하는 것 봐서는 짧은 것 같습니다. 한 다섯 케이스 하면 안 아프면 다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하다 보면 우리 오픈 라면과 똑같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컴플리케이션은 루트 인절이 아까 그래서 손상에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폴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되고 12도 앵글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파셋 프랙처, 블리딩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펙션은 우리 1500개씩 딱 한 개씩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없는 것 같습니다. 드레인 반드시 해야 됩니다. 헤마토마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이쪽 저쪽 여러 군데를 이렇게 뒷급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피너스 그로브 사이로 들어가서 입시 라테랄 루트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만큼만 제거해주고요. 그래서 반대쪽 넘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대쪽 리건트 플라그이죠. 그래서 보너먹을 갖다가 조금만 하고도 이렇게 브레프 포스트오피 바이라테랄 유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퓨전 케이스 우리가 계속 퓨전 해왔잖아요. 로우 그레이드 이런 경우도 시비어 스테너스 동반되어 있지만
이렇게 감압하면 환자는 좋아져. 물론 액피에는 있겠지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라디오 패치는 많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미리 환자한테 이야기해주고, 뭐 퓨즌이라도 백퓨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퓨즌보다는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근데 빨리 퇴원할 수 있고,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에서 보게 되면 로우 그레이드 스폰돌 리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오픈 서질인데도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엔더스크롤 하면 훨씬 더 좋겠죠. 플랍의 포스트 이렇게 픽스된, 퓨전된, 오토 퓨전된 그런 이런 그런 이제 엔더스코프로 할수 있겠죠. 퓨전하지 말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게 2레벨, 3레벨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아까 손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쪽까지 잘 제거됐죠. 이렇게 위쪽까지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서 이렇게 세분들 하고 있고요. 환자한테 보면 좋습니다. 뭐 이제 또몇 분들은 구멍 세개 뚫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환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구멍 하나 뚫었다는 굉장히 뭐 속임수도 아니고 환자가 그 코스메틱한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인펙션 소스를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킨이라는 게 마지막 그 프로텍션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외부의 그 환경에 대해서 마지막 프로텍션인데 그것을 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세계적으로 환기가 훨씬 낫겠죠. 요즘에 그 디포미트 서저리다 보니까 롱레벨 퓨전도 스킨 이제 두개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병 테크닉을 해서 이렇게 3레벨 깔끔하게 이렇게 제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1레벨, 2레벨까지는 싱글 포털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각각은 이제 이렇게 그 저기 드레인 다 넣습니다. 전병 테크닉은 이제 스킨의 그 진전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3레벨 할 수가 있고. 봅시다. 잘 됐죠? 3레벨 2, 3, 3, 4, 4호인데 깔끔하게 잘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은 3레벨은 한 1시간 반 정도면 됩니다. 물론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겠지만 여기까지는 바라진 않고요. 2레벨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걸 연습하시면 재밌습니다, 수술이. 할수 있고, 괜찮죠? 이렇게 심했던 환자도 3레벨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이리아 크레스트 이제 뭐 요거 하기 위해서 뭐 트란스 일리악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인트라미널을 좀더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요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걸 왜 그냥 뒤에 좁더라도 하이리아 크레스트 있고 인트라미널 스페이스 5에서 좁더라도 열고 들어가면 충분히 쉽게 그저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왜그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어쨌든 지금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펀치를 이용해서 이제 디스크팸이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속도를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파라스파이널 어프로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프로치는 저한테 랜딩 포인트.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 크리시 있을 때는 해야 되니까. 캔비스 라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이제는 이승우스를 먼저 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주위에 정리하면 루트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틀어가지고 슈플라트로 쭉 들어가고 마지막 파이널 엔딩 포인트는 안쪽에 트랙시무트하고 액시무트를 같이 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안쪽 바깥쪽에서 포럼을 넓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쪽에 액시무트, 트랙시무트 같이 볼수 있습니다. 아까 박준호 선생님하고 비슷한 거죠? 이것 이제 패디클 보이고 액시무트 보이고 포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수 말씀은 리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할수 있어야지. 나는 이것만 고집하겠다고 고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 안쪽이죠. 이승우스 보고 쭉 들어가서 이제 안쪽까지 보는 거. 그래서 어디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포라멘이 어디가 많이 좁아졌는지, 프록시말 플러스 그다음에 라테럴 이사 좁아졌는지, 안쪽에서 바깥쪽 다할수 있는지, 아니면 바깥쪽 안쪽에 다할수 있는지, 그것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다 내가 다할수 있으면 어떤 걸다할수 있겠죠?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리비전은 이제 이 오픈 소재 찾더라도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엔더스코 UV 침대를 보면 이제 이거 잘할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제 잘 보이니까 내 눈이 이미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스코프보다는 훨씬 더 리비전 캐치 잘할 수 있다는 거. 서비컬도 이제 보면 이렇게 1레벨, 2레벨 할수 있고 3레벨만 보이고 이렇게
4, 5, 5, 6, 6, 7이죠. 그래서 이제 슬라임 패턴을 해서 4, 5에 5 루트를 보고 5 라미나를 건너서 4, 5, 5, 6 디스크 스페이스를 충분히 반대쪽까지 이제 할수 있죠. 센터를 쓰던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6 루트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6, 7 넘어갑니다. C6 라미나, C7 포라멘을 보고 C7 루트를 이렇게 뒷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랩을 했던 거를 이제 자꾸 상하시는데 엔더스코프로 여러 레벨을 같이 할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피스컬은 이런 뭐 이제 쉬운 거죠. 서비스컬, 피스컬. 또 이제 마일로패시 있던 것도 최근에 한게 있는데요. 네, 쉽게 포라멘도 보고 포라멘 넓혀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넘어가서 충분히 디커브를 갈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서비스컬로 서비스컬 또 이제 엔더스코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유마투다스 아스레이트에서 C2 루트 디컨버레이션 하는 것 이제 이것도 되는데,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 하이드로스텝 프레셔 때문에 고민하시면 많은데 저는 C2까지 해봤습니다. 어프레벨 서비칼 디스크 스테노시스도 많이 해봤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펌프만 쓰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뒷걸음을 할수 있습니다. 서비칼도 많이 해보십시오. 이렇게 C2 루트를 보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엔더스코프를 통해서 그런 그 퓨전을 이제 그다음 넘어가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깔끔한 이런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마이크로스코프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뭐 ACDF 할 때만 아니면 롱레벨 퓨전할 때만 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페에서 마이크로스코프 건너뛰고 바로 엔더스코프 넘어가는 나라가 많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컴프레션을 하면서 퓨전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사들도 이제 그런 퓨전에서 많이 퍼져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소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페이스북에 많은 정보를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난 렉처들이랑 좋았다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포인트나 질문 있으면 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원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마이크로스코프로 좋아하는 여러 가지 프로시저를 스테노시스라든가 퓨전까지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프로시저에 미니멀 인베이시브 프로시저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스킨이 진짜 좋고 다음에 길게 봐서 쇼트홈으로도 머슬 인절이라든가 프로시저 백페인 점검을 저희 병원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께서 어쨌든 뭐 강조를 하시고 지나가는 말씀이 머슬 인절이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엔더스코프가 훨씬 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마이크로스코프 라미네토미를 하면서도 약간 테이프라든가 마이크로스코프 각도 조절하면서 얼마든지 파세인지를 피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크로스토피 컨대 나가라서 마이크로스코프 한 번보다 뭐더한게 있으면 특별히 뭐 브로파세 세이징을 한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뭐 머슬이나 뭐 다른 거 말고 정말 뭐 파세 세이징 하는 거에서 스테이빌리티를 정말로 이게 뭐더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즉, 저희가 이제는 마이크로스코프 오프라는 거를 엔더스코프로 작게 오프라는 것을 아주 똑같은 수술을 할수 있다. 아침에 빨리 얻을 수 있다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스테빌리티에 특히 빠질 것 같아서 좋다는 엔더스코프를 보게 되면 안쪽 구조물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저도 마이크로스코프로 수술을 쭉 해왔잖아요. 비교해 보면 엔더스코프 장점이 아나토미컬 스트럭처를 잘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해 보면서 되도록이면 적게 우리가 드릴 쓰더라도 작은 드릴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루트하고 보니 스트럭처 그 사이를 아주 세밀하게 잘 정말 그 뭐랄까 요리하듯이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마이크로스코프를 해왔던 그런 의사로서 비교해보면 분명히 엔도스코프는 파셋에 크게 인재를 주지 않고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파셋 프레저베이션이나 파셋 컴프레션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